안녕하십니까. 보살기본 법망경 제39회 차 석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별청 수계 27개 수별청계 별도로 초청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보다가 칠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칠불. 칠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세상에 출현했던 일곱 부처를 가르치는데, 즉 석가모니 부처님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런 부처님이 있었을 것이다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요. 미륵불은 56억 7천만 년 뒤에 나타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구의 한 살이 56억 7천만 년인데 그 이전 전전에서 일곱 번째 전이죠. 제일 처음에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전광불, 연등불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비바시불이다라고 하는데,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이 현재불, 미래불은 미륵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신라 불국토설과 관련해서 과거 칠불에 대한 신앙이 전개되었다라고 했어요.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에서 설아벌, 옛날에 코살라옥의 수도가 슈라바스티예요. 그 이름을 따와서 쓴것 아니냐죠. 과거 칠불에 괄암터가 있었다고 하는데, 흔히들 과거 칠불이 머물면서 설법하던 사찰이 흑륜사, 영흥사, 황룡사, 분황사, 영묘사, 사천왕사, 당엄사 등인데, 이 설은 16살 때 위나라로 가서 현창화상에 밑에서 공부하고 아조에게 어머니인 고도령이 얘기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아굴마라고 하는 사신이 고구려에 와서 궁녀였던 고도령을 접하면서 고도령이 아굴마를 시봉을 하면서 연인 관계가 돼가지고 증표를 남겨놓고 갔다가 아도가 결국은 아버지를 찾아갔는데, 그 아버지 아굴마가 당시에 당상관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승려길을 가겠다. 그 아버지가 딸뿐이 없었기 때문에 본처에게서 아들로서 자기 대를 이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자 했는데, 그걸 거절을 하고 자기는 승려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아굴마가, 그럼 승려의 길을 가는 게 옳은가? 아니면 일상생활을 하는 게 옳은가? 우리 예언가에 가서 물어보자라고 했을 때 예언가는 자기가 편한 대로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결국은 끝끝내 자기가 승려의 길을 가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만 해도 중국에서는 승려가 되려면 천자가 법명을 내려줬다라고 해요. 그래서 당상관이었으니까 천자에게 가서 사정 얘기를 했더니, 그럼 승려로 하되 아버지 아굴마의 아자를 따고 어머니 고도령의 도자를 따라서 아도화상이라고 하자 라고 해서 아도라고 이름이 지어졌어요, 법명이. 그런데 그 당시에 국사가 이제 현창화상이었는데, 현창화상 문하에 들여보냈죠. 그래서 현창화상 밑에서 수행을 했어요. 그랬을 때 현창화상이 나중에 얼만큼 도를 깨쳤나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자기 제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자기 주장자를 갖다 놓고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은 이 내가 놓은 주장자를 건들지도 말고 자르지도 말고 태우지도 말고 이걸 작게 만들어 봐라라고 화두를 줘요.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전부 고민들만 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가 지났을까? 아도화상이 밖으로 탁탁탁탁 걸어나가더니 큰 나무를 하나 뚝뚝 잘라가지고 그 주장자 옆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주장자보다 훨씬 큰 나무를 갖다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건들지도 않고 태우지도 않고 자르지도 않고 그 주장자는 어떻게 돼요? 작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상대성 원리에서. 큰 나무를 갖다 놓으니까 작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상대성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합격점을 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이에요. 밖에서 벚구기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창화상이 다시 화두를 하나 주어요.
누가 저 뻐꾸기 소리를 없애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역시 아도하상이 여러분들 저와 같이 경전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아도하상이 경전을 읽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도반들이 전부 따라서 경전을 읽는단 말이죠. 한참 경전을 읽다 보니까 뻐꾸기 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뻐꾸기 소리를 없애서 또 인정을 받아요. 근데 정말 인정을 받게 된 거는 그 당시에 몇 년간이나 가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고, 기우제를 지냈으면 좋겠다고 이러는데 고민 고민하다가 천자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기우제를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산에 가서 뭐 중국의 산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산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느냐? 산신님이요, 하늘신이요. 오늘 이 산에서 기우제를 지내는데 만약에 비를 내려주시면 내가 이 산을 전부 비단으로 다 덮어주겠습니다 하고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게 어떻게 됐든지 간에 며칠 되지 않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가뭄이 제거가 됐어요. 그래서 참 기우제가 덕을 봤다라고 조화들 하고 다시 농사가 원만하게 됐는데 몇 년이 다시 지났는데 다시 또 가물기 시작을 해요.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다시 또 기우제를 지낼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산을 비가 오게 하면 전부 비단으로 덮어준다라고 했는데 덮어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또다시 기우제를 지낼까 고민을 하다가 현창화상한테 화두를 주죠. 내가 몇년 전에 사실은 그 산을 전부 비단으로 덮어준다고 약속을 하고 기우제를 지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방법을 좀 좋은 지혜를 짜서 알려달라. 한달 정도의 시간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한달 동안 비도 안 오고 거의 임박해 왔는데 현창화상이 제자들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왕이 이러한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들 좋은 생각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거의 마지막 날 되어서 아도하상이 찾아가요. 스님, 제 생각이 틀릴진 모르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산 이름을 직접 비단으로 씌우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산 이름을 비단금자를 쓰고 덮을 숫자를 써서 비단으로 다 덮은 산이다 해서 금수산이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안을 주어요. 이 현창화상이 그것도 괜찮은 생각이다 해서 왕한테 쫓아가가지고 그산 이름을 금수산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해가지고 그때부터 금수산이라고 이름을 짓고 다시 기우제를 지내는데 비가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도하상의 그 지혜를 인정을 해가지고 현창화상이 자기의 대를 잇게 하지요. 그런데 아도는 자기는 본래 중국 사람이 아니라 반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고구려로 돌아와요. 이때의 고도령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의 반도에서는 지금의 신라 땅이 불교가 가장 번성할 곳이다. 번성할 곳이니까 그 당시만 했어도 고구려엔 불교가 들어와 있었지만 신라 백제는 불교가 들어와 있지 않았었던 시대예요. 심지어 신라에서는 무속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움직였던 그래서 관무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불교를 봉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형에 처결했어요. 그래서 아도보다 먼저 한두 명이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전파하다가 이제 적발이 돼가지고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고도령이 아도하상의 어머니죠. 아도하상의 어머니가 거기에는 지금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가지고 가되 아무래도 승려의 본분을 나타내면 안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고구려하고 신라 이제 경계에서 신라 쪽에 조금 있는
변두리. 지금 이제 경상도, 경상북도 지방인데요. 거기에 어느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요. 제가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머슴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머슴으로 살아요. 근데 그 집에는 이제 부모님은 안 계시고 오빠와 그 남매가 살아요. 남매가 사는데 머슴으로 들어가서 살면서 거기에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지요. 그러는데 농사를 저도 가물고 이럴 때에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아도가 처음으로 가서 뭐를 만드느냐 하면 농사가 넉넉하게 지었을 때다 창고에다 저장을 시켜요. 저장을 시켰다가 가물었을 때 그걸 다시 농민한테 나누어 주고 농사가 잘 됐을 때 다시 돌려받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아도를 따르게 되죠. 그리고 평소에도 굉장히 성실하고 똑똑하고 이렇게 되면서 신임을 얻게 되어서 아도는 보이지 않게 불법을 조금씩 조금씩 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아도의 말이라면 다 들어줄 정도로 해서 불법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때 신라에서 중국의 사신이 와가지고 굉장히 좋은 선물이다라고 해서 주고 가죠. 그 주고 가는데 주고 가는 선물이 뭐였냐면 향이었어요, 향. 근데 그거를 선물은 받았는데 이름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몰라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에 보를 내요, 보를. 이렇게 생긴 건데 이름도 모르겠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한테 어느 정도 상금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도는 맨날 썼던 거니까 잘 알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답해줄까 말까 하다가 아무래도 상금을 받으면 동네 사람들 농사 짓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 어느 군에 있는 아무개가 이걸 답을 알려줬는데 이렇다고 합니다라고 하는데 아 나중에 알아보니까 맞거든요. 근데 이상하다. 그럼 이게 불교 쪽에서 사용하는 것 같으면 불교 관련인데 그 사람 잡아들여라 했어요. 아 잡아들이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승려라는 신분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죠. 그것도 뭐 상당한 경지에 있는 깨달은 승려. 머슴 생활을 했던 거예요. 승려라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뭐 가차 없이 자기네 어떤 믿음을 깨뜨렸다 해가지고 사형을 시키려고 잡아 가두었어요. 잡아 가두었는데 그때의 왕의 부인이 병이 걸렸어요. 병명을 알수 없는 병. 요즘으로 말하면 신병 같은 거였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라에서 고민이 태산 같은데 감옥에 갇혀있던 아도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병졸한테 슬며시 얘기해요. 그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승려였다라고 고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아 정말 할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윗사람한테 얘기하고 얘기해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그럼 일단 압송해라. 그래서 왕 앞에 갔는데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면 가능하겠냐. 그 시간을 주겠다. 그리고 뒤는 다 대주겠다. 대신 못 고치면 너는 극행에 처할 줄 알아라. 아도가 마음속으로 뭘 생각했어요? 어차피 자기는 죽을 목숨인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아, 좋다고. 그래서 3, 4일의 여유를 가지고 그럼 자기가 시킨 대로 다 해라 해가지고 결국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 구병식 같은 거겠죠. 뭐꼭 그게 아닌지 긴지 모르지만 결국은 경을 읽고 해가지고 대신 병만 고치면 네 원하는 거다 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근데 아도가 며칠을 기도를 하더니 정말 경전을 읽더니 기도가 아니라 경전을 읽더니 왕비의 병이 거짓말처럼 나왔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왕도. 그러다 보니까 아도가 극형을 당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뜨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왕이 약속을 지켜요. 좋다. 네 원이 뭐냐? 이 신라에다가 절 하나를 져줬으면 좋겠다. 근데 대신들은 반대를 해요. 왜? 무속계통의 영향을 믿어왔던 입장인데 타 신앙이나 종교를 세운다라고 하면 나라의 신들이 흔들려가지고 망할 수 있다 해서 극구 반대하는데 왕은
자기가 한번 내뱉은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해서 그때 만들어진 게 제가 알기로는 분향사로 알고 있는데요.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 주지를 하고 하는데 대신들은 못마땅해서 난리죠. 그때에 자기가 머슴으로 있던 그 남매가 살았는데 그 남매 중에 그 여자도 최초로 출가를 하게 돼요. 비구니.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출가 비구니가 되죠. 그래서 절을 만들었는데 도리사를 지금도 도리사 있잖아요. 그때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구니가 있었는데 아도가 거기에 가다 보니까 아, 그 절에서 봄도 아닌데 오얏꽃이 막 피고 이랬어요. 그래서 야, 이절 이름을 도리사로 지어야 되겠다 해서 도리사로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결국은 왕이 죽게 되죠. 왕이 죽으니까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대신들이 난리가 났어요. 자, 아도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불운이 겹쳤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대신들이 아도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도가 도리사로 가서 그 비구니에게 빨리 도망을 가서 피신을 해라. 그리고 이제 승려 노릇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해놓고 자기도 은거를 했어요. 확실하게 어디로 은거한지는 모르지만 동굴로 은거를 했더라고요. 그 뒤로 아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에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도리사도 만들어졌고 했는데 신라에서 불교가 그렇게 꽃피워지고 알려지다가 잠적해 있었죠. 잠잠해 있었죠. 그러다가 이차돈 순교 이후에 신라에서 불교가 싹 트기 시작해요. 어떻게 됐든 고도령의 말대로 지금 불교가 경상도 쪽이 제일 꽃을 피우지 않아요? 또 고도령이 얘기한 얘기가 과거 칠보리 머물면 설법하던 사찰이 이런 곳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또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흔히들 뭐 정감록 하면은 뭐 정도령이 썼냐 됐냐 하지만 근원은 고도령이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라에 불교가 전해지게 된 것인데 일단 고구려하고 비슷한 시기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약백한 6, 70년 뒤에 전해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고구려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 얼마 차이 안 나는 시기에 신라의 아도화상이 처음으로 불교를 전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지. 거기에 나오는 아도여요. 그래서 현창화상 밑에서 공부하고 온 아도에게 그 어머니 고도령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신라인들이 염원하던 불국토는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땅, 과거에 부처님이 설법하시던 곳이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서 그들의 신앙을 더 깊게 하고 그것을 새로운 불국토를 재현하도록 하려는 데 출발했다라고 해요. 그러면 실제로 부처님이 거기 와서 설법하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뭐예요? 믿음과 신앙을 돈독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가설이라는 이야기죠. 승차 1번 부승이라 차례차례로 정해진 대로 하나의 범부승을 초대할지라도 특별히 별청하는 500나한이나 보살승보다도 바로 순서대로 초청하는 게 훨씬 공덕이 수승하다. 아, 저분은 큰 스님이니까 저분을 초청해서 음식 대접해야 되겠다 하는 것보다 비록 보잘것없는 가출관 승려다라고 하더라도 순서에 입각해서 공양 대접을 하는 게 공덕이 훨씬 크다는 얘기. 우리 불자들은 큰 스님 위주로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럼 공덕이 더 되는 줄 알고 공덕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또 외도의 법으로 규정하여 금지한 사항이다 하는 건데 바로 별청법.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별청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뭐 독불공 기도 우리 집잘 되게 스님 독불공 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돈 때문에 해주기들은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불교법엔 그런 게 없어요. 부처님 제자들 빼놓고 당신만 오세요. 당신만 공양 올리겠습니다라는 부처님 가겠어요? 그러니까 독불공은 없어요. 그래서 통청해. 그래서 관세음보살님 초청해도 관세음보살 이하 권속들. 뭐 지장보살을 초청하려도 지장보살 이하 권속들, 부처님을 초청하려면 1200명 제자들까지 다 초청을 해야 되는 게 불교법이라는 이야기. 또 설령 인원이 자기네 여건이 부족해서 우리는 아 부처님 모시고 싶은데 500명뿐이 안 된다라고 하면 부처님하고 타협을 하죠. 그러면 요번에 500명이 가는데 다음번에 설령 초청하게 되면 요번에 왔던 사람들 빼놓고 나머지 500명하고 같이 오기로 하자라고 하든지 순번을 정해서 움직인 것이 불법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평등 무차별심이 호심이다라고 했어요. 법장 스님은
별청의 잘못된 근본을 첫째, 부처님의 승차법을 어기는 것이고, 또 둘째로 자신의 무한한 선근을 잃는 것이고, 셋째, 중생을 따라 배우는 도리를 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보살들 명심해야 되고, 또 특히 승려들, 자기가 크면 얼마나 큰 스님이에요. 2m 되는 스님 있어, 우리나라에? 2m 한20 되는 스님 있나? 아, 별로 크지도 않은데, 나도 180인데. 별로 크지도 않은데 뭘 지가 큰 스님이라고 큰 스님 오세요 그러면 술랑술랑 자기만 잘만 얻어먹으러 다니는 스님들 계신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큰 스님 아니에요. 어떤 분은 100한 60분이 안 되는데 큰 스님이라고 쫄랑쫄랑 쫓아다니는 분들도 있어. 뭐가 큰 스님인데요? 큰 스님이라고 할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스님이에요. 주짓자리 하라 할때난 능력이 안 되니까 더 능력 있는 사람 모시세요 하는 분이 큰 스님이세요. 주짓자리 하려고 싸우고 서로 윗자리 앉으려고 싸우고 이건 큰 스님이 아니라 보리알보다 작은 스님이죠. 태연 스님은 시방의 현성성을 얻는다라고 하면 곧 한맛에 대중에게 넓은 마음으로 공양하는 것이므로 바닷물을 머금에 모든 강물을 다 먹은 것과 같은 이치며 한 범부승에게 차례대로 한 것만 못하다는 것은 하나의 강물 맛을 보는 것처럼 넓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넓은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29번째 계율인데요. 사명 양신 계율. 나쁜 직업을 갖지 말아라.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뭐를 나쁜 직업이라고 할까요? 달리 사명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쭉 한번 제가 계속 한번 해볼게요. 약불자, 약심고, 위양고, 판매, 남녀, 색, 자수, 작시, 가며, 참아, 지용, 하며, 점상, 남녀, 하며, 해몽, 기룡, 허대, 신암, 시녀, 주술, 공교, 종, 방법, 하며, 화합, 백종, 독약과, 천종, 독약, 사독, 생, 금음독, 충독, 도무자, 민심, 무효순심, 인이 약고, 작자는 범경구제이라나, 만약에 불자가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해, 이양, 자기의 이득을 키우기 위해 남녀의 색을 팔거나, 자기 손으로 나쁜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스스로 갈거나, 스스로 찌으며 남녀의 점을 보거나, 해몽을 해서, 길하다, 흉하다 하며, 남자다, 여자다 하고, 교묘한 주술로 매를 길들이거나, 100가지의 독약과 1000가지의 독약을 화합해서 뱀독과 금독과 은독과 벌레독을 만들면 이는 모두 자비심과 효순심이 없는 것이니 만약 이러한 것을 만드는 자는 경구죄를 범하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수작식 자마자용이라 했어요. 유래 약건도에 보면 기근이 심한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 손으로 직접 나쁜 요리를 하거나 스스로 삶고 갈고 찢는 것을 금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생산활동이 금지되어 있죠. 생산활동을 한다는 자체를 탐욕으로 봐요. 그래서 농사 자체를 짓지 못하게 돼 있어요. 부처님 법도에는. 또 나쁜 음식이나 생물이나 나쁜 기구등을 만지는 것은 불결하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은 살상도구, 살생된 짐승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마자용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찢고 갈아서 나쁜 것을 만든다는 것인데 뱀이나 벌레를 찧어서 만든다든지 뭐 사주, 뱀술, 뭐 진해를 찢고 빻아서 뭐 허리 아픈 데 좋다고 이런 거 산생물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깨구리 잡아서 말리거나 그러한 것과 연관성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나쁜 것이니까 만들어서는 아니 된다는 야식. 점상남녀다라고 했어요. 남녀 결혼에 대해서
관상을 본다든지 사주팔자를 따진다든지 점을 치는 거. 누구를 만나면 좋을까요? 어쩔까요? 참고로 얘기해 줄수 있어도 돈을 받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부처님, 사실 오바니시아드 철학이니 뭐 이런 걸다 했어요. 부처님도 다할줄 알아요. 그런데 돈을 받고 한 적은 없죠. 그걸 가지고 이용해서 중생들을 구제하는 데 많이 썼어요. 더군다나 그런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부처님한테 따지면 부처님이 알아야 답변을 하죠. 알아야 해요. 제가 우리 불자들한테 백전백승 천지대로 가르치는 건 뭐예요? 그걸 참고로 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걸 참고로 해서 뭐 어디 사주 보러 가거나 스님한테 갔는데 뭐 해라, 뭐 해라라고 하면 참고로 해서 속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업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부처님이 배울 건다 배우라고 그랬어요. 단지 그걸 나쁘게 활용하지 말고 좋게 활용하는데 쓰면 굉장히 큰 덕목이 된다. 자, 칼이 무서운 흉기라고 집에 안둘 수는 없잖아요. 잘만 쓰면 필요한 도구인데 잘못 쓰면 큰일 나지 않아요. 그와 같아요. 똑같아요. 모든 배움도 활용을 잘하기 위해서 배운 건 굉장히 큰 공덕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장사를 한다든지 업을 하든지 자기의 이양을 위해 사용한다면 굉장히 나쁘다는 것이죠. 뭐 어떤 스님들은 그런 데 대해서 하나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거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부처님도 나쁜 사람이겠네. 부처님 다 했어요. 더 잘했지. 뭐 여러분들 흔히들 뭐 사주, 명리, 뭐 당사주, 자평, 육임내정.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답해요.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아, 그분은 무슨 책을 공부했구나, 무슨 책을 공부했구나 하는 걸 제가 알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아, 어느 책에 나오는 방법으로 얘기를 했구나 안단 말이죠. 근데 사실 확률은 50%예요. 50%. 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사람 마음에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속지 않아야 돼요. 모든 인생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해몽기륭이라 꿈에 대해서 좋고 나쁨에 해몽을 하는 것. 시남시녀라. 아이고 스님 우리가 아들을 낳을까요? 딸을 낳을까요? 50% 아니에요? 요번에 아들 낳겠네. 50%는 무조건 틀리고 50%는 무조건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와, 그 스님 아주 뭐 영검에 대단해 아들 난다고 했어. 맞는 사람은 그렇게 할 거고 틀린 사람은 에이 스님도 모르긴 모르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50%에 50%. 그래서 좋다 그러는 사람이 오고 사람 데리고 오고 안 맞다는 사람 안 오고 그래도 맨날 본전 이제 스님 돈만 챙기면 되죠. 아,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자제한 힘이 있다 해서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한 주문 추수라는 거. 흔히들 방편이라고 하는데 그건 방편 아니에요. 방비라고도 하죠. 아니에요. 사람 해입히는 일은 하지 않아야 돼. 그전에 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첩이 와가지고 본처 신랑하고 헤어지게 해달라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오래전 얘기예요. 한 20년 전. 100만 원짜리 수표 20장을 가져와서 저한테 부탁해요. 그게 해결해주면 8천만 원더 준다고. 안 했죠. 여섯 일곱 번 찾아왔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결국 계룡산에서 10년 수행한 분한테 부탁을 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고 나중에 그분하고 살더라고. 신랑 돌아가시고 나서. 에휴. 또 좋은 방법이라 매나 독수리 같은 사나운 날짐승을 길러 사냥을 하거나 사람에게 해를 주고 옛날엔 그거 대회를 많이 했어요. 사냥 대회. 독수리, 매 이런 걸 키워가지고 작은 짐승들 잡아오게 하는 거. 대회도 했잖아요. 대회도. 그런데 매가 여러분들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누구 매인지 모르잖아요. 자기 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놔요. 표시를. 자기 매라고 표시를 했는 그 표식을 뭐라고 해요? 시침이라고 해요, 시침이. 그게 시침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얘기하다, 아, 저 사람 마주 시침이 떼는 거 봐. 이러지 않아요? 시침이야. 매가 비슷비슷한데, 자기 표식을 다 했는데, 그 매를 훔쳐가는 사람이 그 표식 두겠어요? 떼지요? 니거 아니야. 내 거야. 표식을 떼잖아. 그 표식이 뭐예요? 시침이에요. 그래서. 야, 저 시침이 떼는 거 봐. 시침이 떼는 거 봐. 그게 시침이에요.
또 생금운동 충동이라 가짜 금을 섞어 사람을 광혹하게 하거나 잡석을 섞어서 진짜 금이라고 한다거나 또 금운으로 독을 만든다거나 충독 벌레로 독을 만든다거나 뱀이나 고양이 귀신 등이 사람을 해롭게 하거나 뱀신 고양이신 끌어들여서 사람한테 주술하고 지푸라기 만들어서 바늘로 꽂고 하는 그런 것들 100가지의 버러지와 뱀들을 한 옹기 속에 넣어서 서로 잡아먹고 마지막까지 남은 놈을 말려서 갈아 만든 약이라고 그래요. 제일 센 놈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기운 다 이기고 그 갈아서 만든 독이라고 그래요. 이계는 이렇게 나쁜 마음으로 이양을 위해 꾸며지는 일체 삿된 행동을 금하는 내용으로 뱀가루가 사람의 정력에 효과가 있다 해서 이러한 것들을 손수 만들어 먹거나 뱀술 만들어 먹거나 남에게 제공해 주거나 지렁이, 지네, 굼벵이 같은 것들이 보약제에 쓰인다라고 해서 이것을 잡아서 술을 만들거나 가루를 내어서 먹거나 파는 일 등은 하지 말라는 것이다. 출가기에는 밭을 갈고 화전을 일으키는 것도 많은 생명을 해치거나 일체의 탐욕을 만드는 일이기에 금하고 있는데 하물며 나쁜 일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참다운 구도자는 오로지 부처의 길을 찾아 전심전력을 다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29번째 계율의 나쁜 직업을 갖지 마라라는 계율에 해당이 되는데 옛날에 대한 스님이 계셨어요. 원효 스님 스승의 사형제죠. 땅꾼들하고도 친하고 다 친했어요. 뭐 언젠가 얘기했을 거예요. 아이 아기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마을을 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러 다닌 거예요. 아 마누라가 애를 낳고 일주일 만에 도망간 데가 굶어 죽게 생겼다고 그걸 지나가다 원효 스님이 봐요.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아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냥 젖을 달라 그러면 되지. 마누라가 새끼 낳고 일주일 만에 도망갔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고 젖동량으로. 아 집집마다 문 두드리면서 아니면 열렌집 들어가면서 젖동량으로 다니는 거. 깜짝 놀래요 원효 스님이. 그래서 쫓아가죠. 쫓아가니까 젖동량을 다 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요. 올라갔는데 슬며시 쫓아가다 보니까 대한 스님이 들어갔는데. 굴 속으로 들어갔길래 굴 속에 숨어서 이렇게 보니까, 아, 왔음이리 들어온나?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면서 모른 척 했지. 그런데, 젖을 갖다가 먹이는 게, 애기가 아니라 너구리 새끼였어요. 너구리 새끼. 너구리 새끼인데, 젖동량을 해다 주는 거예요. 원효 스님, 아이, 스님. 그럼 너구리 새끼라고 얘기를 하지. 스님이 돼가지고. 마누라가 도망가서 애가 굶어 죽게 생겼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탁발을 합니까? 라고 했더니 대한 스님이 원효한테, 야, 너 그리 새끼가 죽어가는데 젖 달라고 하면 줄 사람 누가 있냐? 어떤 놈이 주겠냐? 라고 했어요. 땅꾼들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스님. 아, 땅꾼들은 뱀 잡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왜그 사람하고 친하세요? 원효가 물어요. 그때 대한 스님이 그래요. 야, 뱀 잡는 건 나쁜 일이야. 뱀 잡아서 뱀을 약에 써서 아픈 사람 살려. 그럼 뱀을 잡는 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뱀을 잡는 건 나빠. 그 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 그럼 그게 나쁜 일이냐, 좋은 일이냐?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거냐? 라고 질문해줘. 그래서 원효 스님이 굉장히 당황하게 됐는데, 나중에 금강산매경을 갖다가 원효 스님한테 갖다 주고, 그걸 해설을 해라라고 해가지고 백구잡 앞에서 그걸 해설을 하면서 결국은 궁중에 아픈 왕비를 낳게 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요속공주하고 인연이 맺어지는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 금강산매경 또그 금강산매경을 원효 스님이 풀은 금강산매론을 여러분들한테 다 해설을 해 드릴 거예요. 단원이 끝난. 한 과목 끝나면 다른 거 대체하면서 그래서 금강산매론, 금강산매경 굉장히 내용이 훌륭한 건데 여러분들 나중에 들으면 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에 제 30개 작친 해생계 친한 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마라 하는 계율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오늘
법망경, 법망경 3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